미국의 대형마트 2위인 탁스라는 우리나라의 뭐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있는데 이 탁스에 한 아버지가 와서 항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딸이 고등학생인데 출산용품 할인 쿠폰을 보내줬다는 거예요. 왜 고등학생인 우리 딸에게 이런 걸 보냈냐라고 이제 항의를 한 건데 이 탁스는 왜 그런 쿠폰을 보냈냐. 탁스는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딸의 경우에는 그 생리 주기를 예측해 왔는데 그 딸이 구매할 시점을 넘기니까 아 임신했구나라고 파악하고 이 관련 쿠폰을 보내준 것인데요. 놀라운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딸이 실제로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진짜 이 데이터를 이용한 예측 능력 이미 엄청난 수준으로 성장했고 앞으로는 더 성장할 것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데이터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기업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왜냐하면 이 구축된 데이터를 어느 선까지 이용해서 이 마케팅과 광고 등의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기업에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입니다.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, 사실. 그래서 이 기업이 첨단 기술로 수집된 데이터의 이용에 대해서 각별히 윤리적인 관점에서 저는 엄중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